안녕하세요. 데일리 미라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숯은 이렇게 끈끈해 보이죠? 이렇게 매실을. 짠! 네. 이렇게 매실 액기스입니다. 네. 생뚱맞게 지금 그 피부 관리를 하는데 제가 왜 매실을 이렇게 들고 왔냐면요. 한방에서는 주합병, 이 여름을 타는 병에 굉장히 잘 활용되는 재료라고 합니다. 이 매실은 85%가 수분, 그리고 10%가 당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. 카로틴, 카테킨산, 펙틴, 탄닌, 피부에 좋은 성분들이죠. 또한 거칠어진 피부에 너무너무 좋고요. 이 매실의 특히 구연산이 항균 살균력을 가졌기 때문에 피부, 이렇게 염증이 난 피부에도 활용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이렇게 냉장고 속에 뒹굴뒹굴 굴러다니는 오이가 이렇게 반 개가 있더라고요. 좀 거칠게 갈아놨습니다. 한 스푼만 넣으면 이게 오이는 수분이 거의 95%가 들어있고요. 비타민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피부 진정에는 진짜 으뜸이에요. 매실 과유, 그리고 딱 설탕으로만 이루어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설탕을 일부러 천연 스크럽제로도 이용을 하는데 그게 오랜 시간 거쳐서 숙성을 했으니까 피부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. 팩으로 이용을 해보니까 너무 피부가 보들보들해지고 확실히 좋더라고요. 한 스푼 이렇게 끈끈해 보이죠? 이렇게 매실을 넣어주었습니다. 피지 흡착이라든지 성분들이 잘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그냥 밀가루 있죠? 밀가루 한 스푼 점도를 맞춰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너무 간단하고 너무 좋습니다.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피부에 발라주시면은 우리 식초가 좀 너무 자극이 되고 안 맞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그게 식초가 어찌 보면 살균 효과거든요. 그래서 그런 살균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매실을 좀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데, 매실은 제가 발라본 결과 그렇게 크게 뭐 자극이 되거나 독이 있진 않았어요. 오히려 그 매실이 굉장히 차가운 성분인 거 아시죠, 여러분? 그래서 이 피부 열을 잡는데도 조화가 맞더라고요. 그래서 발라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. 진정도 되고. 이런 마스크 시트팩을 한 번 더 붙여주세요. 딱 막을 씌워주시면은요, 이게 10분, 15분이 지나도 꾸덕꾸덕 이렇게 마르지 않아서 세안하기도 너무 편하고요. 이런 성분들, 뭐 알로에면 알로에, 히알루론산이면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이 거의 만 ppm 정도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이런 진정 성분이 두 배로 이제 흡수가 돼서 피부가 굉장히 아주 착하고 잘 가라앉습니다. 이렇게. 네, 그래서 저 여기 진짜 엄청나게 뭐가 정말 빨갛게 많이 일어나고 알러지처럼 두드러기처럼 얼굴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요거 톡톡히 전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두시고요. 한 10분 있다가 닦아내시고 제가 또 진정에 좋은 기초 루틴 같이 알려드릴게요. 건더기 같은 거를 꼼꼼하게 아주 완벽하게 닦아내고 세안을 하시는 게 좋아요. 아까보다 저 여기 아까 볼이 붉었었잖아요. 근데 지금 확실히 한 톤이 다운되고 지금 피부 자체가 시원합니다. 네, 이렇게 씻고 왔는데 너무너무 보들보들하고 매끈매끈하고 너무 좋아요. 이렇게 네. 트러블이 난 피부라든지 아니면 빨긋빨긋 열이 확 오른 뜨거운 피부를 진짜 진정시킬 수 있는 좋은 이제 루틴인데요. 이게 이제 셀퓨전시 제품인데요. 카밍다운 크림입니다. 이 크림 안에는요, 병풍 추출물이랑 제가 늘 강조하는 아줄렌이 들어가서 이렇게 초록색이 돌아요. 이 녹색이 사실 그 붉은 피부, 붉은색과 보색이잖아요. 이렇게 초록초록한 것이 열을 내리는데 색깔로도 그렇지만 성분으로서도 굉장히 그 초록색을 띠는 게 열을 내리는데 좋아요. 이렇게 조금 도톰하게 발라주시는데요. 이렇게 이게 열 내리고 붉은증 개선에 너무 좋고요. 그리고 진정에 무엇보다 너무 좋습니다. 네, 지금 제가 뭘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하시고 나서 짜잔! 바로 이렇게 모델링 팩을 해줄 거예요. 저는 어송초 성분이 들어있는 짠! 보이시나요? 모델링 팩은 규조토가 이렇게 들어가서 고무처럼 말랑말랑해집니다. 차가운 물로 저
온도를 조금 맞춰주시고요. 보다 더 확실한 진정 효과를 위해서 차갑게 해둔 알로에 겐도 세 펌프 정도 섞어볼 거예요. 제가 좀 한 방향으로 돌릴 때는 무조건 한 방향으로 돌리시는 게 좋아요. 처음에 하실 때는 무조건 실패하실 수 있어요. 근데 저도 한 몇 번 실패했습니다.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요령이 생겨요. 이렇게 그러면 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요 정도의 점성이 이렇게 생겨요. 그럼 이거를 이렇게 그냥 얼굴에 발라주시면 돼요. 엄청 시원해요 지금. 무슨 북극에 온 것 같을 정도로 모델링 팩을 하실 때는 빈틈없이 도톰하게 발라주시는 게 꾸덕꾸덕 이렇게 찰지게 바르면은요 쫙 하고 떼어내시면 됩니다. 이렇게 네. 나머지는 마른 부분만 떼어내시면 돼요. 하면 충분히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요. 그리고 나시고 자 그러면 이 퍼스트 에센스로 보다 먼저 바르는 이 퍼스트 에센스예요. 이게 민감한 피부에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피부가 뒤집어질 때는 이런 라인을 잘 활용하는데요. 제가 늘 요새 강조해드리는 이 아줄렌 성분이 들어있고요. 이게 모공을 조여주고 그리고 피부 열을 확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민감하시거나 특별히 내가 좀 얼굴이 남들보다 붉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의 퍼스트 세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피부를 싹 진정을 시켜주시고요. 이게 어느 정도 흡수가 될 때까지 좀 톡톡톡톡 이렇게 두드려주시면 좋아요. 이렇게 살살살살 두드려주시면 흡수도 빨리 되고요. 그리고 이렇게 위로 당기면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. 이 트리악 pH 컨디션 토너입니다. 올 인원처럼 pH 밸런스, 각질, 모공, 피지, 그리고 수분 그 다섯 가지를 꽉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스킨이라고 합니다. 피부 열 내리고 민감한 피부에 좋은 이 라인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이게 써보니까 굉장히 이 라인이 조화가 좋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좀 남들보다 민감하거나 열이 많거나 붉음증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이 라인으로 구성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바로 열을 내리는 선크림이에요. 바로 쿨링 선크림입니다. 이렇게 생겼고요. 이거 뚜껑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. 마르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. 그냥 이렇게 리프팅 효과도 있죠?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발라주세요. SPF, PA 지수 다 최고치로 높고요. 북극의 빙산수, 자작나무 수액, 해양 심층수 물 대신에 이런 거를 썼기 때문에 훨씬 더 시원한 효과가 있고요. 이거를 이렇게 바르시면은 즉각적으로 얼굴이 되게 시원하다. 그러니까 약간 파스, 물 파스 바르면 왜 되게 시원하잖아요. 싸하고. 근데 그 싸함은 없고 그냥 정말 기분 좋은 시원함, 쿨링 효과가 있는 그런 선크림이에요. 골프라든지 야외 활동 같은 거 있으실 때 이렇게 선크림 손 더럽잖아요. 덧바르기. 그럴 때 요새는 이렇게 선스틱도 많이 이용하실 텐데 기왕이면 쿨링. 쿨링한 선스틱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순간적으로 피부 열이 확 떨어집니다. 피부가 1도씨만 떨어져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주름, 모공, 걱정 없다고. 입술까지도 저는 그냥 발라요. 이렇게. 목도 진짜 새까맣게 잘 타거든요. 목도 꼼꼼하게 이렇게 네. 끈적이지 않아요. 되게 산뜻? 산뜻하고 촉촉하게 그렇게 보호막이 또 쳐집니다. 요거 꼭 요런 스틱 선크림은 꼭 예, 추천드립니다. 제품 정보 좀 궁금하시면은요 제가 더보기란 댓글에 고정시켜 놓을 테니까 활용하시고요. 네 오늘도 제 영상 오늘 좀 꼼꼼하게 영상을 찍느라고 영상이 길어졌는데 잘 봐주시고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.